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연설에서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도 이와 유사한 시도를 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일본은 안 된다면서 바로 의료 전문가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칸 겐다이는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미국의 CDC와 같은 사령탑이 되는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관저 관계자 를 통해 부상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일본판 CDC 창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저 물타기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인 우에 마사히로는 일본판 CDC 구상은 이번 기회에 기존 국립감염연구소가 권한을 확대해 막대한 예산을 받아내려는 속셈이며 게다가 미국의 CDC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도 후생노동성 관료의 낙하산 인사가 될 뿐이며 결국 국립감염연구소와 후생노동성의 이권을 노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행태를 믿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일탈 행위도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 실태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진단키트를 독자적으로 구입하여 테스트에 임하는 기업이나 병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의 테스트 확충이 지연되고 있어 급한 기업들과 병원들이 직접 진단키트를 구매하여 자위적으로 검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서 진단키트를 구입한 기업의 직원들이 스스로 코와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반대로 더 확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은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태는 현재 일본이 해외에 비해 테스트 자체가 적은 현상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는 우려가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아비간, 일본이 치료제로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이 아비간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은 40여 개국에 무료로 아비간을 뿌리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본의 M&A 온라인은 현재 아비간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의 검증이 필요하기에 아비간을 생산하는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은 이 임상실험을 6월까지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1개월 앞당 당겨 승인해버리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전 세계에 이렇게 아비간을 뿌리겠다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임상실험을 마치기 전에 확진자 부족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벨기에 등 44개국에 아비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약물에 의한 증상 개선 등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받는 조건이라는 것인데요. 즉 선의를 위한 제공이 아니라 언제 줄어들지 를 확진자 쟁탈전에서 이득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 기사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문제는 이미 알려진 아비간의 부작용으로서 이것을 임산부가 복용 시 태아의 기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과 유아에게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이 바로 아비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웨지 인피니티는 아비간이 모유에도 영향을 주고 태아뿐 아니라 유아 및 소아에 대한 독성과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남성에게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비간의 기존 복용 방법에는 복용 후 7일간의 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벌어지는 임상시험에서는 7일이 아니라 투여 종료 후 90일이라고 해두었다고 하는데 기존 투여 방법을 이렇게 바꾼 것은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현재 불안감으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되지 못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을 향해 일본판 CDC와 같은 사령부는 만들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비판과 치료제로 내세운 아비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외로 아베 조치 중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데요. 그것은 익히 알려진 아베노 마스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나 문제점 외에 마스크에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숨겨진 기능이 일본 국민들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 잡지 프라우의 기사를 통해 아베노 마스크 덕분에 일본 전역에서 누구 얼굴이 가장 작은가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사는 작디 작은 사이즈를 가진 아베노 마스크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누구 얼굴이 작은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웃음을 가져다 주어 면역력을 조금 향상시켜 주었다며 분명히 아베노마스크는 대유행을 막아주는 기능 이외에 이렇게 웃음을 주는 실용성이 발견되고 있다고 실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에 심지어 해외 지원까지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일본인들의 기준에서는 여러 면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